자, 이제는 옥수수, 김치, 햄 피자를 만들어 보죠. 아까는 그냥 치즈만 넣은 거였는데 이제는 햄이랑 엄마, 피자에 60 더하기 60은? 120, 햄 너무 빠른데 1초 안 걸리네, 그치? 넣고 그리고 김치 작게 잘라놓은 거 비벼주세요. 비벼 이게 옥수수가 많아가지고 오늘 어떻게든 이걸 다 먹어야 돼요. 그래서 인터넷으로 검색해봤더니 바로 이런 거를 벌써 해놓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 레시피 링크는 제가 유튜브 본문에다가 그대로 놓을 거고요. 제가 만든 레시피가 아닙니다. 이미 만든 분들의 레시피를 그대로 따라해봤습니다. 아, 중요한 설탕. 설탕. 저는 한 숟가락만 넣습니다. 한 숟가락 남아서. 설탕 파먹이고 아까 콘치즈 피자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죠. 아들이 더 먹겠다 그래가지고 메뉴를 바꿔서 다른 걸 먹으라고 했어요. 우리 다른 가족들도 먹게 남겨놔야 되니까 배려가 넘치는 우리 가족 파이팅. 자, 다 버무려졌고요. 여기 다못 올릴 것 같은데 남으면 어떻게든 먹어야 합니다. 확실히 김치가 들어가니까 좀 물이 생기는구나. 잘 보이나? 토마토를 넣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일단 단순하게 해봅시다. 전기내비는 똑같이 210도 맞춰서 지금 예열되고 있고요. 아, 이 물이 생기는 거를 내가 생각을 못했네. 김치를 한번 꼭 짜줘야 될것 같네요. 아까 근데 콘치즈 피자 한 조각 이렇게 다 4등분해서 한 조각 먹었는데 배부르더라고요. 옥수수가 진짜 포만감이 있나 봐. 그다음에 또 치즈를 얹어줍니다. 수고하네요. 바질 페스토 만들 때도 들어가고 피자에도 들어가고. 그만 합시다. 자, 예열이 다 됐나요? 네, 됐습니다. 아까 치즈 할때 조금 올려놔서 잔열이 있어서 그런지 예열이 금방 되네요. 조금 열고 떨리는 찢어지면 안 돼.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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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되고 있는 건가? 근데 할로윈데이는 밤에 하는 거 맞잖아. 여덟 며칠 밤에 하는 거야, 할로윈데이는. 할로윈데이? 10월 31일일걸? 10월. 혹시 수분이 있어가지고 얘를 그럼 좀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더 해야죠. 쏙
분들은 답답하시겠지만 저는 정말 와우 됐어. 무슨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냐. 자 이제 10분 타이머 들어갑니다. 이건 또 누구 먹을 거? 우리 다 같이 먹지? 이렇게 매워 보이는데. 아니야. 그럼 빨간 거 뭐예요? 김치인데 치즈랑 옥수수랑 햄이랑 다 섞여 있어가지고 하나도 안 매워. 오호 이거 봐 너무 귀여워. 오 여기는 바질을 안 넣어야겠어요. 김치만으로도 충분히 살아 있을 것 같아요. 조금은 잘 부어주고 불을 끄고 저 입으로 물어 김이 나는 피자를 자르시네. 사진 한번 찍어드려야지. 오늘은 꼭 이거 해. 짠 엄마 뭐지? 오늘은 꼭 이거 해. 이거 하고 기다려봐. 김치랑 치즈가 보글보글 자 이제 잘라보겠습니다. 자리를 옮겨가지고 네 조각으로 잘라봤고요. 한번 먹어볼까요? 이거 뜨거워가지고 더 작게 잘라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먹어봅시다. 옮겨봅시다. 짜잔. 오! 오! 난리 나네요. 오! 뜨거. 이건 좀 작은 조각도 옮겨보자. 아, 뜨겁다. 역시 김치 그 물 때문에 뜨거운 것 같아. 큰일 났네. 이게 뭐야? 피자가 치즈가 통째로 떨어졌어. 뜨거워. 난리 났네요. 비위생적으로 보이시겠네. 어떡하지? 손 깨끗이 씻었습니다. 그냥 좀 떠먹어봐야 될 것 같아. 떠먹어봐. 아들한테 제가 아니 이거 조그만 거 먼저 먹어봐요. 너무 뜨거우니까. 엄마가 아까 맛봤는데 엄청 맛있어. 이 김치가 반대로 떠야 되지 않을까? 아이 맛있잖냐? 약간 맛있어? 그러면 아까 콘치즈 그게 맛있어. 이거 김치 햄 치즈가 맛있어. 콘치즈가 더 맛있어? 진짜? 나는 이게 더 맛있는데. 매운 걸 못 먹나? 아드님께서는? 내가 아직 콘치즈가 확실히 낫죠. 그래? 난 이게 훨씬 맛있는데. 김치를 좀 많이 넣었나? 그래요. 오늘도 맛있게 식사하세요. 안녕.